안녕하세요.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CD와 다른 구성 요소를 조합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CD에 문자나 숫자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아두이노에 연결한 센서의 값을 출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센서 중에서 온도 센서가 있었죠. 그래서 온도 값을 LCD에 출력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CD에 연결하는 선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사용했던 회로와 코드를 가져와서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틴커캐드에서 가져오려고 하는 회로의 옵션 버튼을 클릭하고 듀플리케이트 버튼을 누르면 복제가 되죠. 그리고 복제된 회로는 앞에 copy of라고 하는 프리픽스가 붙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온도 센서를 하나 추가하고요. DMP36 온도 센서를 추가하고 전원과 그라운드, 아날로그 입력에 전압 출력선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은 플러스에, 그라운드는 마이너스에, Vout은 A0번에 연결하겠습니다. 코드에다가 출력 내용들은 다 지우고요. 먼저 아날로그 입력으로 입력받은 값을 가져와야 되겠죠. int analog value 해서 analog read 함수로 A0번 핀에 있는 값을 가져옵니다. 이 값은 analog digital converter가 변환해준 숫자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온도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전압으로 먼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실수형 voltage에다가 아날로그 밸류의 값을 5를 곱하고 1023으로 나눠서 전압값으로 변환하고요. 그리고 온도값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플랫 템퍼러처에다가 볼티지에 박이 100 마이너스 50 이렇게 해주면 전압값을 온도로 변환하는 그런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temperature라는 온도값을 LCD에다가 출력하면 되죠. LCD.print하고 temperature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죠. 온도값이 계속 이어서 붙여서 출력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딱 온도값만 출력하고 싶은데 이런 방식으로 출력하면 다른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값을 출력하고 나서 다시 지우는 lcd.clear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출력하고 지우고 출력하고 지우고 그래야지 커서가 항상 초기 위치에 있는 거죠. 다시 실행해 보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온도값이 정확하게 다 출력이 된 게 아니라 출력이 다 되기 전에 클리어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딜레이 시간을 줘야 하고요. 딜레이로 500ms 정도 지연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출력을 하고 클리어를 그 뒤에 하도록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죠. 실행해 보면 출력하고 좀 깜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하는 대로 온도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값이 바뀌겠죠.
그럼 이번에는 숫자만 있으니까 이게 온도 값인지 뭐 어떤 숫자인지 의미가 불분명하죠. 그래서 앞에다가 어떤 특정한 문자, 즉 템프라는 문자를 출력해서 이 숫자에 대한 수식을 하도록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도 마치 문자를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는 문자지만 템퍼러처는 실수형이죠. 그 실행해 보면 문법에 맞지 않는다고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문자를 출력하려면 이런 방식이 아닌 문자로 먼저 만들어주고 해당하는 문자를 ACD.print 메서드에 넣어줘야 되는 거죠. 문자로 만들어주는 클래스가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스트링으로 temp str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인스턴스 변수를 이 값에다가 스트링 초기화 값을 온도 값으로 먼저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링이라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통해서 temp str 안에는 문자열형인 온도 값이 들어갑니다. 즉, temperature는 실수형이었죠. 근데 이 문장을 통해서 문자열의 온도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문자와 문자는 덧셈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 값을 temperature가 아닌 temp str이라고 하면 그때는 이 print 메서드 안에 문자열만 온전히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temp 하고 24.78이라고 하는 온도 값이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번에는 LCD와 다른 구성 요소 조합하기 실습을 실제 아두이노 보드에 적용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고요. 아두이노와 LCD 연결 구성을 완성한 상태에서 온도 센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센서의 세 개 단자를 전원 그라운드 아날로그 입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그라운드는 주황색이고요. 아날로그 입력은 초록색입니다. 0번 핀 연결하고 다음과 같이 회로가 완성되었습니다. 시뮬레이터의 스케치 코드를 복사해서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에 붙여넣기 하고요. 툴 메뉴에서 아두이노 보드와 포트를 확인합니다. 포트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 아두이노 보드가 컴퓨터에 연결되지 않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현재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요. 이거를 연결 후에 다시 한번 툴 메뉴에 보드와 포트를 확인하면 포트가 이번에는 체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그럼 온도값이 LCD에 표시가 되고요. 앞에 문자열과 뒤에는 온도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를 변화를 한번 줘볼게요. 손을 가져다 대면 온도가 증가하고요. 여기 30도까지 올라가네요. 떼면 다시 감소합니다. 꼭 온도 센서뿐만이 아니라 가변 저항을 연결하거나 조도 센서를 연결하거나 다른 구성 요소와 함께 연결해서 LCD를 화면 출력 장치로 한번 실습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LCD보다 긴 문자열을 출력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